가을의 산책로를 따라 이어지는 조각 작품들을 강서 위에 위치한 우장산 공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우장산은 옛날 기우제를 지내던 곳인데 마지막 날에는 소나기가 오기 때문에 우비를 준비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강서구에 위치한 우장산 공원입니다. 우장산 공원 입구에서부터 산책로에는 10여 점의 대형 조각 작품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조각 작품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면서 감상해 보실까요? 산책로가 많이 있네요. 소라 두 마리가 합창을 하나 봅니다. 아니면 두 귀를 쫑긋하며 노래를 듣는 건가요? 자연의 생성과 소멸을 조형적으로 분할하여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구현하였다는 설명인데 두 마리 돌사자상이 수호신처럼 무섭게 지키고 있습니다. 화합으로 어우러진 사람들과 비둘기로 일체감을 표현하였다고 하네요. 좀 더 올라가면 옛 시조도 보이고요. 우애 좋은 형제의 전설도 알려줍니다. 이 호젓한 길은 마음 깊이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강아지 모양인가요? 강하고 힘찬 에너지가 확산되는 느낌이네요. 곡선을 이용하여 부드러움을 표현하고 현대인에게 정서의 안정과 마음의 여유를 주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그리고 친구가 친구들에게 꼭 해줘야 할 말이네요. 무럭무럭 자라나는 꿈나무와 결실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락의 시적 운율을 표현한 것이라 하네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 엄숙한 느낌입니다. 멀리 조각 작품이 보이네요. 사랑, 어떤 사랑일까 궁금하네요. 화목한 가족간의 사랑이군요. 아기, 엄마, 그리고 아빠. 잠시 잊혀진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네요. 우장산 공원에 자주 오는 편인데요. 이 산책로 따라서 조각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보면은 상당히 힐링되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요즘 같은 가을철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낙엽이 밟고 싶으시면 지금 우장산 공원으로 오세요. 계단 옆에 커다란 숫자 8자가 보입니다. 자연에 대한 사랑과 미지에 대한 동경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견고한 테두리와 이를 뚫고 지나간 거센 바람의 흔적. 여기가 이 산책로의 제일 높은 곳입니다. 낯익은 시들입니다. 가을 노래 목청을 가다듬고 한번 낭송해 볼까요? 가을 노래 이해인. 가을엔 물이 되고 싶어요. 소리를 내면 비오는 사랑한다는 말을 흐르면 속삭이는 물이 되고 싶어요. 가을은 이렇게 깊어 갑니다.
우장산 공원의 조각 작품들을 감상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낙엽 지는 가을에 우장산 공원을 찾아와서 조각 감상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구경 나왔어.